지수는 다소 좀 흔들리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환율도 안정적이고요. 원달러 환율 1310원대 현재 진입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도 상승과 하락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1100개, 1200개,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키워드로 대응 전략 세워봅니다. 유한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이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시장 뭐 역시 아시다시피 주말에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빠르게 반도체 관련주들 좀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틈새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강하게 메꿔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낙폭이 컸었던 엔터주하고 게임주들도 코인과 관련해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왔던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과대한 쪽으로 좀 힘이 실리는 반면에 반도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에서 지금 차익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도 기아 빼고 난다라면은 뭐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 속에서 매물 부담 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좀 로봇이 조금 잘 버텨주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 올라주면서 그다음에 뭐 드림텍이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주도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뉴로맥과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눌려있는 모습 속에서 2차 전지가 소재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장 특징이고요. 초전조체 관련해서도 지금 CCS의 급등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가장 광범위하게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한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다면은 여러 가지 재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오르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 대응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뭐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들이 그동안 미국의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는 법으로 인해서 계속 좀 수혜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4월 학회에 대한 기대감, 그 외에 또 다시 이제 미국의 생명보안법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원재료를 들여오는 부분들이 좀 까다로워지거나 못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아짐에 따라서 국내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제 뭐 CMO 업체들이라든지 이제 원재료 업체들 이런 쪽들 쪽으로도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에스티판 같은 경우가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오늘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뭐 아시다시피 워낙 바이오 섹터주들은 좀 강세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메드팩터도 뭐 조용히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요. 장 초반보다는 지금 조금 매물이 나오면서 알테오젠은 지금 하락이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레고캠도 거의 부합권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에이프릴바이오가 강세인데요. 여기도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 강한 거는 맞지만 좀 잭신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코텍도 상승폭이 살짝 줄어들었지만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파러스 아이바이오라든지 뭐 큐리오스 이런 쪽들도 강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선물의 영향도 살짝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역시 좀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바닥이 잡힌다라면은 다시 또 주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 주도주들은 계속 조금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암제 신약 개발하는 쪽이 있고, 뭐 비만 치료제 치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진단키트 유전자 쪽에 이런 진단하는 업체들 이쪽도 강하게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 CMO 쪽도 강하고 좀 퍼져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쪽이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주도적으로 올라오는 쪽은 ADC 항체 쪽들이 그동안 좀 시장을 많이 주도했고, 어차피 4월달에 미국 암학회이기 때문에 암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강세인데요.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고르게 낙폭과대 쪽에서 바이오 주식들은 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조금 움직임이 없었던 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나타났고, SK바이오팜도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좀 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제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국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본다라고 알려진 업체들이라면은 결국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원재료 업체들 뭐 이런 쪽도, 왜냐면 미국의 이제 비만 업체들 같은 경우도 비만 당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재료를 중국에서 못 들여오면은 그게 좀 낭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
계속 구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 내에서 원재료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쪽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ADC 항체 쪽들, 항암제 쪽들이랑 또 알츠하이머 뇌질환 관련주들 이런 쪽들 계속 긍정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종목군 반도체 조정이고요. 반면에 낙폭과대했던 게임이라든지 엔터 섹터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엔터의 반등은 지난주에도 살짝 좀 언급이 나왔는데 이제 좀 바닥이 나온 걸까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지금 뭐 낙폭 과대 상태이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게임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지난번에 찝어드렸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데브시스터즈, 위메이드, 그다음에 뭐 컴투스 홀딩스 뭐 요런 쪽들이랑 뭐 크래프톤 넷마블 요런 쪽들입니다. 실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과도 연결되어 있는 쪽들이 강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그다음에 엔터 쪽들 보시면 그동안 워낙 하락이 컸죠.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티스트들이 항상 리스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브라고 이제 약간 애니메이션의 이제 남자 주인공 같이 생긴 이제 미소년의 모습을 한 이제 그 그룹이 이제 음원에서 1등을 했다라는 거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AI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이제 뭐 아이돌 그룹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쪽은 또 뭐 사고 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반응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음원 관련주들이라든지 엔터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너무 과하게 낙폭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완전히 반전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저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하락한 이격을 어느 정도 좀 메워주는 반등 이런 부분들은 엔터주들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서 가는 상황인데 최근에 WGAMES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나머지 게임주들은 또 아시다시피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넷마블 쪽들은 다 실적이나 신작 게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코인의 방향성 이런 부분과 조금 좀 뭘까요? 흐름을 맞춰보시는 게 좋겠는데 단기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도 일부 있습니다. 역시 게임도 약간 기술적인 대응을 하면서 저점 매수 앤 뭐 고점 매도와 다시 재매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병행하시는 투자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의 중심에 나선 원전주들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는 뭐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하게 좀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각각의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뭐 원전 관련주들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 받고 나서 급등하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중소형주들도 좀 따라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BHI라든지 한전기술, 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쪽들 계속 강세 흐름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진엔텍도 급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프로젠도 급등한 모습이고 일진파워라든지 이런 쪽들 다 대체로 중소형 원전 관련주들도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좀 바닥에 있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성향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초전도체는 이건 뭐 제가 말할 것도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거짓말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앞으로 열심히 하면은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할 수도 없고 뭐 어느 쪽에서는 완전 거짓이다. 뭐 어느 쪽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면서 또 논문들도 계속 발표되고 연구 개발 성과도 계속 이제 앞으로를 뭐 전망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대장이 CCS입니다. CCS 워낙 강하게 올라와서 지금 6,000원대 넘어섰다가 지금 매물 좀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도 아직까지 계속 좀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 제가 뭐 테마주들은 뭐 사라 팔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지금 이쪽도 스토리텔링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반도체 강세도 약간 스토리텔링의 영향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시장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좀 맞춰서 시장에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는 조정받고 있지만 또 2차 전지는 또 전고체에 대한 희망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뭔가 앞으로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들이 뭐 주가에 많이 영향을 주는 상황인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계속적으로 좀 테마는 양상될 수 있겠고 지금 밸류업 관련주들이 조정이 심한 편인데요. 이런 쪽들도 또 조정을 받고 나면 나중에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책 얘기가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테마주라든지 개별주, 낙폭과대주들의 기술적인 순환매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 빈틈을 2차 전지하고 로봇이 어느 정도 좀 메꿔주고 있다. 또 전력기기 쪽에서도 보시면은 그동안 재룡전기 위주로 갔다라면은 지금은 또 거꾸로 절대 죽어도 안 움직일 것 같았던 LS 일렉트릭하고 LS가 또 튀어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도주 테마 안에서 후발주자들을 찾는 노력, 요 부분이 또 지금은 필요하겠고 주도주가 또 조정을 다 받고 나면 또 주도주를 다시 노리는 전략, 이런 부분으로 이번 주는 좀 시작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소 신중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혜 부장이었습니다.